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다섯 가지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 한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종목대 특징은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강했다고 오늘 좀 시야 간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IT가 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전반 좀 시야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건설에만 제한시켜서 보시지 마시고 다른 건설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건설주가 약세를 보이는 건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명절 전에 아시겠지만 7% 강세였거든요. 그쵸. 7% 강세였다가 오늘 2% 정도 약세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다른 업종들이, 그러니까 IT를 포함한 다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고 싶고요. 건설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하는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건설,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4분기 실적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 미래라고 보고 그 이후,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건설주, 특히나 현대건설에 대한 어떤 매수 리포트라든지 긍정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 4분기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아무 자회사 영향이 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 받아놨던 수주들로 인해 가지고 자회사 리스크도 다 상쇄가 되고 결국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수주가 35조가량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대비해서 124%, 그러니까 한 17조 정도 예상했는데 35 정도 받게 되면서 더블을 수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주가 어쨌든 작년처럼 올해도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대량 수주를 받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90조가량이 됩니다. 이렇다면 올해 한 100조를 채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2021년 대비해서도 누적 수주가 14%가량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수주를 바탕으로서 앞으로 4년가량 먹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랜트란지 건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전이란지 수소 플랜트 이쪽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얘기 많이 할 때 건설주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시공은 우리나라 3대 건설사가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 건설주도 좋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사우디 쪽의 어떤 수주라든지 그리고 국내 쪽의 어떤 주택 건설 수주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사업이나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올해 1분기, 2분기를 거치게 되면서 실적이 바닥을 잡을 것인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부진하다고 얘기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도 더 이상 나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한이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표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종목들 일단 매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 10월 달부터 보게 되면 가격대가 소위 말하는 34,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쌍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숙제가 뭐가 있냐면 240일선 돌파.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부터 현재 저항이 되고 있는 이평선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4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되게 되면 추적 상승, 저항을 받게 되면 추적 반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신 바 같이 2021년 12월 달부터 240일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먼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서두에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말씀 이유가 여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241선에 있는 41,5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7,600원인데 아마 내일까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7,500원 이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41선 부근인 42,000원 정도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 21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건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데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바로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가 이제 뭐 항공주도 그렇고 연휴가 네. 끝나니까 떨어집니다. 네. 네. 일단은 소위 말하는 마법에 따라 선반영이라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해외 그 설 명절을 통해서 이제 해외 나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해서 한화투어라든지 모드투어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소위 말하는 뉴스 선반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선 추세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소위 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반영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충분히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질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여행업계에서 여행 회복 해 이렇게 선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괜찮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4년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업종이란지 뭐 숙박업종이란지 그리고 어쨌든 이 그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상 못한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놈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네. 절대 그 지금상에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제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서서히 돌아서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제 WHO에서 27일 날 내일 모레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게요. 엔데믹을 선언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이것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 계절 독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이슈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지 여부를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수 관점에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게 된다면 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241선을 진지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41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시 매수 관점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도 전반적으로 뭐 2022년도 초반 대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원형 바닥 패턴으로 돌아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500원에서 25,000원 정도 매수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드투어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이제 더 좋아질 일들만 남았다라는 의견이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가레인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달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11월, 차트 바로 보실게요. 11월 14일 날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때 당시 빈살만이 국내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방문이 맞나요? 아무튼 제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났는데 국내 입구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유치 기대감에 의해서 5G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으로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가 가격 조정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난 11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0일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거래량도 틀리고 이슈도 좀 틀리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검증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쨌든 일본적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5G 주파수 대역별 기지국 신규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난 11월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 입국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 쪽에 5G 관련된 장비 수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NTT 도코모, 삼성전자가 직접 일본 쪽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장비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1월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간을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선 이격을 줄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내일 쪽, 모레 쪽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좀 길어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정을 위해서 요 종목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1,850원에서 1,90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낮게 매수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00원,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대비 20% 해서 2,2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가레인도 역시 뭐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데 오히려 매수 찬스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저희가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의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